한국 사람으로서 어디서 사는 게 좋냐? 우리 이민 1세들이 제일 살기 좋은 데가 풀러턴하고 뷰에너 파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왜냐? 첫째는 오렌지 카운티라는 형성 그 자체가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집값이 그렇게 싸지도 않습니다. 그리고 동네 자체가 바다하고 가깝게 이렇게 5-6마일 정도 되면 가깝잖아요. 그러니까 2020년 아마 플러턴하고 비엔나 파악이 상당히 이렇게 한인타운으로 더 성장하고 각광을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 조건 자체가요. LA 가깝죠? LA 23마일, 공항 25마일, 그리고 골프장이 로스코요테에서 골프장이 거의 다 한국 사람입니다. 그리고 뒤에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에 뷰 있는 데가 사실 플러턴 하나뿐이라 해도 물론 뭐 오렌지 힐이나 저 산타나 힐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마 그 플러턴이 가까운 데는 그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. 그리고 학군 좋죠? 그리고 집값 잘 올라가죠? 마켓이 너무 많습니다. 대형 마켓이 4개, 5개, 세리토스까지 하면은 5개, 6개일 정도로 사람들이 붐비고 많습니다.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오렌지 카운티 북부 지역입니다. 아마 그 지역이 집값이 지금 싼 거는 아직도 50만 불짜리가 있다는 거. 거기에서 사가지고 또 이렇게 수리해서 다시 파는 사람도 많지만 그만큼 파시빌리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마 내년이면은 지금도 많지만 라미라다, 라브라, 라브라이츠, 그리고 셀토스, 비에나파, 플러턴, 그 LA를 이렇게 가까운 촌으로 연결되는 아마 그 지역들이 아마 뜰 것 같습니다. 남문기 TV 구독 좀 해주십시오.